1600년대 초반 영국에는 엄격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어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거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0년 9월 29일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은 대서양의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정고투 끝에 드디어 아메리카 신대륙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극심한 굶주림, 매서운 겨울의 추위, 괴열병, 폐렴,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황무지 같은 땅을 열심히 개간하고 씨를 뿌려 경작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최초의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맞섰던 대서양의 파도,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같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들이 단절되고 이웃 간에도 거리를 두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